테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테이스팅이란 용어 좀 요새 많이 듣죠. 와인 쪽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뭐 커피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맛보는 행위를 다 테이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에 뭔가를 먹을 거를 넣고 이런 행위들을 보면 이렇게 세 단계 레벨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점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드링킹이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끝나고 할 거고 내일도 드링킹 할 거고 추석 때 또 엄청나게 드링킹 하겠죠. 이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입을 열고 액체를 들이부은 다음에 삼킨다. 이게 드링킹입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빨간 점선을 기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리고 신경을 쓰면서 먹는 거랑 안 먹는 거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먹을 땐 그냥 시원하다, 와 죽인다, 이젠 맥주, 이게 끝이죠. 여기 와서부터는 거품도 좋고 이 집은 맥주도 되게 투명하고 탄산감도 좋고 끝맛도 깨끗하고 아 이 집이 역시 이래서 맥주가 맛있어, 이 정도 하시는 분은 이제 테이스팅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맥주 심사의 영역으로 옵니다. 이벨루에이팅은 가치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잘하는 테이스팅을 잘하는 사람이랑 테이스팅을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테이스팅까지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요 빨간 선만 넘어가도 요 빨간 선만 딱 넘어간다고 해도 이번 수업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저희 이 수업으로 뭔가 내가 이걸 11주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뭔가 맥주의 신이 돼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전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이제는 강사 도움 없어도 스스로 내가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테이스팅이란 건 정말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항상 모든 수업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테이스팅, 드링킹이랑 테이스팅의 차이점은 뭐냐면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고 없고. 그럼 이 체크리스트란 뭐냐?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좀 이렇게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가보셨어요? 그러면 청소 점검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날짜 적고 보드마카로 이렇게 칠하죠. 뭐 휴지통은 비었는가, 그죠? 체크하고 뭐 청결한가, 뭐 비품은 빠짐없이 있는가, 뭐 손세정제는 채워져 있는가 체크하죠. 그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없고 그냥 마시면 드링킹,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테이스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체크리스트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랑은 오늘 보면 보고 또 교재 가지고 보시면서 맥주 마실 때 교재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테이스팅은 당연히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솔직히 여기서 청각은 저희가 안 쓰겠죠. 네. 인간의 사감 이름 이상하니까 오감으로 갖다 놨어요. 테이스팅 때 주되게 혹시 근데 선생님 혼자 계신 선생님은 조배정이 되신 선생님이세요? 아 예예. 예. 잠깐만요. 저 어디까지 했죠? 청각, 사감은 웃기다. 그쵸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청각을 제외하고 이렇게 네 가지 감각을 보통 이제 쓰게 되는데 요 빨간색 친 글자 친 그 두 개 있죠? 후각이랑 미각. 이게 거의 한 80-90% 쓰는 영역이 되겠고요. 실제로 맥주 심사할 때도 가장 중요한 두 영역. 점수 부분 점수,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 두 영역이.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겁니다. 냄새랑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럼 색깔이 거무죽죽하고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점수 자체가 좀 많이가 차이 나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누가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나요? 네. 다섯 가지 기본 맛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스팅을 당연히 하고요. 각각의 맛들과 그 맛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리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일단 당연히 맥주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스위트니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주되게 몰트에서 옵니다. 몰트에서 와요. 몰트에서 얻어낸 당을 가지고 효모가 얼만큼 먹는지 안 먹는지에 따라서 드라이한 맥주가 되기도 하고 스위트한 맥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맛의 원천은 몰트입니다. 그리고 신맛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의 모든 맥주는 신맛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의도로 일부러 시게 만든 맥주, 저희 양조장에서 주력 맥주가 신맥주인데요. 저희는 일부러 맥주를 시게 해요.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젖산균 같은 말입니다. 김치나 뭐 이런 거 발효할 때 유산균 쓰잖아요. 유산균을 집어넣어서 일부러 맥주를 굉장히 시게 만들어요. 그런 신맛들이 있을 수 있고 주되게 미생물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맥주를 먹다 보면 짭짤한 맥주도 있어요. 독일의 일부 맥주는 실제 소금을 넣은 맥주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외에 나머지는 물의 어떤 미네랄 성분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맛, 특히 짠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금을 넣은 게 아닌 이상 막 진짜 소금을 먹은 것처럼 짠 게 아니고요. 좀 짭짤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맥주에서 역시 쓴맛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밸런스를 잡아주고 시음성도 이 녀석이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비터니스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냥 비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주되게 홉에서 나오고요. 보조적으로 탄 몰트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누룽지나 밥 탄 거 먹어보면 쓰잖아요. 그죠? 뭘 태워 먹으면 쓰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홉 안 들어갔는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크엘들, 검은색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쓴맛이 홉에서뿐만이 아니라 검게 태운 몰트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체감 쓴맛이 같이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되게는 홉에서 나오고 보조적으로 태운 보리에서 나온다. 태운 몰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칠맛. 이게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요. 숙성 풍미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함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직관적으로 감칠맛이란 표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맛은 주로 숙성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쇠고기 다시다처럼 그런 맛이 나는 감칠맛이 아니고요. 먹으면 미원 뭐 이런 감칠맛이 아니고요. 조화롭게 뭔가 잘 섞인 맛, 깊은 맛 이런 맛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맥주를 만들고 어떤 맥주, 일부 맥주는 프레쉬하게 먹지만 또 일부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 일부러 병입한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마시기도 해요.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병 내에서 병 안에서 미생물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계속 병내 발효 활동을 하면서 병 안에서 숙성을 시키는 맥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맥주들의 특징은 맥주가 이제 영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보다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맛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영비어가 이제 갓 출시된 맥주를 영비어라고 하면 그 맥주를 먹었을 때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들이 좀 따로 놀아요. 이렇게 잘 안 섞인 느낌이 나고 되게 맛의 덩어리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바나나, 사과, 뭐 소독약 이렇게 딱 명확하게 똥똥똥 나요. 근데 이게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무슨 맛인지 아리까리하고 알긴 알겠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는 되게 복잡 미묘한 맛들이 납니다. 사과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초맛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아주 복잡함을 부여해줘요. 그런 맛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를 테이스팅하는 다섯 가지 단계를 볼 텐데 이거는 이제 맥주를 따라놓고 입안에 넣고 삼키기까지 그 순서대로 쭉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전에는 이거 뭐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얘도 건너뛰고 보통 일로 바로 갔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별로 안 느꼈어요. 그죠? 목구멍으로 바로 직진하죠? 1번, 2번 건너뛰었고 그래도 한번 맛을 보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요거는 느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목구멍으로 직진하기 때문에 요건 느낄 틈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 단계를
한번 밟아보면 요게 테이스팅이에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맥주 마실 때 이런 절차별로 내가 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게 테이스팅입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맥주를 따라 놓으시고 제가 저번 주에도 색깔도 좀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거품 색깔도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외형 부분에서는 딱 세 가지 보시는 거예요. 세 가지. 거품 그다음에 맥주의 색깔 그다음에 맥주의 탁도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또 체크리스트 세부 단계 들어간 거예요. 자, 거품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거품이 되게 풍성한지 보통인지 거품 되게 안 나는지 거품이 생기긴 생겼는데 그 거품의 질이 어떤지 거칠고 퐁퐁 거품 같고 이런 거품도 있고요. 네. 어떤 거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밀한 거품이 있어요. 이렇게 빽빽한 거품들이 있어요. 거품의 질, 그 다음에 거품의 지속력. 거품 파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봅니다. 오래 지속되는지, 적당한지, 따르기 무섭게 바로 거품이 꺼지는지 이런 걸 체크해요. 거품, 자 외형에서는 세 가지를 보는데 거품 보고, 색 보고, 탁도 봅니다. 거품에서 다시 세 가지를 보는데 거품이 잘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거품의 그 모양, 질이 어떤지 그 다음에 거품의 지속성이 어떤지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거품이 오래가면 좋은 맥주일까요? 거품이 되게 오래가면 반대로 자 거품이 금세 사라져요. 나쁜 맥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에 꼭 집어야 되겠어요. 자 반장님 거품이 금방 사그라드는 맥주는 좋은 맥주인가요? 나쁜 맥주인가요? 맥주 스타일마다 틀리고 역시 반장 역시 반장입니다. 외워왔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내 수업 봤죠? 다 일기 거 다 보고 왔죠? 몇 번 틀리고 아닌데요 한다면 제가 딱 말해야 멋있는데 바로 얘기하시면 어떡해. 맥주마다 달라요. 맥주는 어떤 단일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확신에 차서 아, 이 맥주는 거품이 안 좋아 이거 별로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맥주는 굉장히 좋은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거품 아예 안 나는 맥주도 있어요. 자, 색 부분은 지금 제가 보면 어떤 가치 판단의 자료들이 아니죠. 그냥 팩트를 기술하시는 거예요. 잔에 따라 놓고 맥주는 반드시 잔에 따라서 드셔야 됩니다. 잔에 따라 놓고 그냥 내가 관찰되는 현상을 기록하는 게 테이스팅입니다. 다음에 색을 볼게요. 색 같은 경우에는 공식 용어들도 있긴 한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무슨 색깔 같으세요? 이거 무슨 색깔 같으세요? 자, 1조 조장님 나오셨죠? 네. 이거 무슨 색깔 같으세요? 노란색. 노란색. 예, 노란색이죠. 노란색입니다. 근데 네, 노란색 맞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네. 요 정도면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색은 옐로우잖아요. 일반적으로 테이스팅 할 때 색깔을 밝은 것부터 어두운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이제 제일 밝은 게 스트로우라는 색깔이고요. 볏짚 색깔. 스트로우, 볏짚. 아주 밝은 노란색. 카스 색깔. 그걸 보고 이제 스트로우, 페일 스트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맥주가 짙어지면 옐로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보기엔 얘는 옐로우보다 조금 더 어두워서 옐로우 다음 단계가 이제 골든입니다. 골든. 얘는 골든 중에서도 보기에 따라서 밝을 골든일 수 있고 페일 골든일 수도 있고요. 그냥 골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딥 골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골드 좀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앰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앰버 더 넘어가면 이제 브라운 표현하고 브라운 넘어가면 이제 다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한 그냥 페일 골든 또는 골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탁도를 봐요. 탁도는 보기 어떠세요? 맑은가요? 탁한가요? 약간 탁하죠. 완전히 막 우리 막걸리처럼 탁하진 않죠. 그래서 보통 탁, 요 중간 사이, 요 중간 사이. 보통보단 좀 더 탁하고 완전 탁한 거보단 덜 탁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외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맥주의 스타일도 한번 짚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의 어떤 그 몰트의 질감, 몰트의 맛을 좀 유추해볼 수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먹어봐도 이 맥주의 몰트 색깔은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따라 놓으면 바로 알아요, 어떤 맛인지. 맥주의 색, 그 적어도 몰트의 맛, 혼맛 말고 효모에서 나오는 효모맛 말고요, 몰트의 맛은 외관이랑 거의 동일해요. 외관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먹어봐도 좀 진하게 구운 빵 풍미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한 꿀향도 있을 거고요.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뒤에 이유가 나와요. 핸드폰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요거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사히가 이제 차승원을 필두로 해서 광고를 했죠. 천사가 얼마나 맛있으면 천사가 먹고 가냐, 흔적이 여기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엔젤링이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아사히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일본에서 주로 만들어낸 말이고, 정식 용어는 브리셀 레이스입니다. 이게 왜 이름이 왜 이게 브리셀 레이스인지 아시는 거예요? 예, 레이스 같이 생겼잖아요. 커튼이나 여자분들 이렇게 옷에 달려있는 레이스 있잖아요. 예, 레이스처럼 생겨서 브리셀 레이스라고 불러요. 다 마시고 난 뒤에 잔에 남는 거품의 흔적들을 브리셀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할 때는 이 맥주 레이스가 되게 좋다, 레이싱이 아주 잘 생기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레이스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좋은 맥주와 깨끗한 상의 잔의 상징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맥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맛없는데 레이스 좋은 것도 많아요. 네, 되게 좋은 맥주지만 거품 안 생기는 맥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맥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깨끗한 잔의 상징인 건 맞아요. 맥주 거품이 잔여 세제나 지방 성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세제가 좀 제대로 그 퐁퐁 같은 게 세척이 헹굼질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잔에 뭐 우리 감자튀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입술에 이 기름이 묻겠죠? 그리고 그 입으로 맥주를 마시면 잔 이 입술 테두리에 기름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세척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닿으면 그 거품이 금세 꺼져요. 그래서 일단 잔이 이 레이스가 잘 생기면 아, 이 집이 그래도 맥주 잔은 열심히 닦는구나, 잘 관리 잘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실 상당수 많은 업체에서 식기 세척기 쓰기 때문에 대부분 잔은 엄청 깨끗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맥주의 이제 레이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정보예요. 눈으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 겉면이에요. 되게 다채롭죠? 제가 일부러 좀 어두운 것만 갖고 왔는데 되게 밝고 뭐 만화 같은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인상이 강렬하죠,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근데 맛이랑 되게 이미지가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가 이런 걸 딱 보면 아, 농구한 게임하고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밝고 가볍게 마실 맥주는 아닐 것 같죠? 이것만 딱 봐도, 그죠? 뭔가 도수도 셀 것 같고 맛도 막 엄청 진할 것 같고 먹으면 막 숙면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맥주들을 라벨 맞아요. 회고리 파이프 물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잘 안 보이시나? 이게 사신이 이렇게 낫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누구를 죽이러 가고 타로 카드 같은 데 있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얘도 좀 이렇게 중세의 악마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 미국에는 되게 크래프트 회사의 창업자 중에
크래프트 맥주 회사의 창업자 중에 디자이너도 있는 회사들도 종종 있어요.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나눠서 동업을 하는데 세 명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한 명은 양조랑 생산 총괄, 그다음에 한 명은 마케팅이랑 재무 이런 쪽 총괄, 그리고 한 명은 디자인 및 이벤트 기획 총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세 명이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건 일본 맥주예요. 일본 맥주, 일본 지비루라고 하고요. 지역 맥주, 뭐 크래프트 맥주, 일본식 크래프트 맥주 이렇게 되겠는데, 이름은 수요일의 내 꼬입니다. 수요일의 내 꼬, 고양이, 수요일의 고양이 이런 뜻이에요. 이 맥주는 딱 보는 순간 얘랑 반대로 밝고 가볍고 상쾌하고 맛도 좀 이쁠 것 같고, 그렇죠? 맥주 디자인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호가드 같은 스타일이에요.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채택을 해서 색감도 예쁘게 잘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이 이거 보면 이거 디자인 보고 많이 집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판매하는 사장님들이랑 가끔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맥주 회사들의 라벨이 있습니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 맥주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맛인지도 연상할 수 없고, 그렇다고 디자인이 이쁘지도 않고요.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맥주는, 물론 저는 이 네 가지 맥주 다 좋아하고 즐겨 먹지만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아쉽고 그래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으로 그 테이스팅의 일환으로 설명드린 건 요게 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곁다리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테이스팅할 때 이걸 보시라는 건 아니에요. 라벨이 이쁜가요? 테이스팅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곁다리, 덤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것도 덤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로 보통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고, 제가 뒤에 레시피도 좀 수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한 레시피들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약자로 써져 있어요. ABV는 알코올 도수를 얘기합니다. 알코올 도수, 알코올 바이 볼륨. 그래서 알코올 도수 개념 잘 아세요 혹시? 맥주가 1리터의 맥주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맥주 정보 부분에 5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5%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이 몇 밀리리터일까요? 1리터의 맥주에 알코올이 5도래요. 1리터에 5%.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해 볼까요? 1리터 5ml인가? 5ml가 되나요? 50ml가 되나요? 네. 이과 나오신 분들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는 문돌이어서. 네. 그런 뜻이에요. 전체 총 용량 중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10도짜리 맥주다. 1리터에 10도짜리 맥주다. 그러면 훨씬 더 두 배로 높은 거죠, 알코올 함량이. 그래서 주량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IBU라는 건 우리나라 맥주엔 당연히 이런 거 없어요. 딱 요거 하나만 있죠. 도수만 있죠. 네. IBU라는 건 홉에 의한 맥주의 쓰기 단위예요. 요건 숫자가 커질수록 쓰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맥주가 있는데, 하나는 IBU 10 이렇게 써져 있고 하나는 IBU 20 이렇게 써져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쓴 맥주일까요? 어떤 게 더 쓴 맥주죠? 네, 20이 더 쓴 맥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SRM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색깔이에요. 맥주의 색깔. 맥아의 색깔이 아닙니다. 그 색깔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로비본드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SRM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색상을 재는 단위입니다, 맥주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맥주의 색깔, 얘 같은 경우에는 맥주 원재료인 맥아의 색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비본드가 높은 맥주로, 로비본드 값이 큰
이 메가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면 SRM도 당연히 커지겠죠. 진한 국물 색깔 진한 걸로 맥주 만들면 맥주도 당연히 맥주 색깔 거무튀튀하게 나오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 맥주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잘 적혀 있어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저랑 다음 주에 다음 첫 실습 때 요 OG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당 농도입니다. 당 농도 쉽게 얘기해요. 93 IBU. 우리 카스 하이트 이런 보통 맥주가 한 10? 12 정도 돼요. 이거는 사약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사약입니다.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 맥주를 주세요. 농담이고요. 굉장히 쓴 맥주입니다.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 드셔보셨나요? 편의점 4캔 만원 단골이잖아요. 그 맥주가 IBU가 40이에요, 40. 필스너 우르켈 먹고도 쓰다는 부분 많잖아요. 이게 적응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입에 쫙 붙고. 근데 걔보다 수치상으로는 2배 이상 쓴 건데 이게 꼭 그렇게 2배로 쓰진 않아요. 왜냐면 IBU는 높지만 술이 스윗한 경우에 효모 발효력이 낮아서 맥주에 잔담감이 많이 남아있는 맥주의 경우에는 체감 쓴맛은 떨어져요. 이해가세요? 보약을 그냥 먹으면 쓴데 알약을 입에 하나, 아니 알사탕을 입에 하나 물고 보약을 먹으면 안 쓰죠, 그죠? 보약의 쓴맛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혀 위에 사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단맛이랑 약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 얘가 얘보다 카스보다 아 9배 쓰구나 그러면 어우씨 난 죽겠네, 내가 싫어하는 김 부장에게 이 맥주를 선물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 이 맥주가 달 수도 있습니다. 먹어보기 전까지 그건 몰라요. 다음에 알코올 바이 볼륨, 얘는 약자 안 쓰고 풀로 표기해준대요. 7.2도 높은 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6.3도고요 69 IBU. 얘보단 좀 덜한데 그래도 만만치 않게 써요. 여기 보면 33SRM 보이세요? 33SRM 33이면 SRM이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보실 테니까 감이 잘 안 오시겠죠? 보면 우리 카스가 숫자가 SRM이 한 2 정도 돼요. 2. 아주 밝은 노란색 2에서 3 정도 돼요. 아주 밝은 뭐 아사히, 찜따오 이런 애들 거의 막 2, 3 그 정도 됩니다. 오비 골든, 그 오비 프리미어, 오비 프리미어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진하죠. 클라우드 색깔 조금 더 진하죠. 그런 거 한 5, 6 돼요. 예, 저건 다크비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시커멓다 라고 느끼는 게 한 20, 한 4, 5 정도부터 들었습니다. 24나 한 25 정도 되면 네. 이거 까만 맥주네 이렇게 느껴요. 물론 이제 25 정도 되는 맥주는 이렇게 보면 시커멓지만 이런 형광등에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보면 진한 브라운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요. SRM 뭐 45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비춰도 완전히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맥주 까만해?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23, 24 뭐 이 정도 돼요. 자, 쉬는 시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쉴게요.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까지만 하고요. 왜냐면 중요한 건 이거여서 그래요. 길게 하는 부분도 저게요. 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봤고요. 맥주 한 잔 마시기 되게 힘들죠. 이제 눈 끝났어요. 아직 목도 못 죽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제 다 끝난 거고 피곤하게 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도 왜 이러는지 설명하면서도 참 송구스럽네요. 어쨌든 자, 향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를 저번 주에 제가 냄새를 꼭 맡고 향을 맡아본 다음에 마셔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맡아보면 어쨌든 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포인트들은 원재료들 맛이 어떤지를, 원재료의 향이 어떤지를 캐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몰트의 향을 느껴야 되고요. 향에서
다음에 홉 향이 어떠한가 이런 걸 적어주는 거예요. 홉에서 나는 향이 어떠한가, 다음에 효모가 발효할 때 나는 향은 어떠한가 이런 거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부재료의 향이 어떤가, 뭐 초콜릿을 넣은 맥주면 당연히 초콜릿 향은 나겠죠. 이거 초콜릿 향만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고흥 유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규모 양조장들 우리나라에서 고흥에서 유자 껍질 가져와서 유자일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유자 향이 풀풀 나겠죠. 그런 거는 향 맞고 우리 노트에다가 유자 향이 많이 남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몰트 향을 적고요, 홉에서 나는 향을 적고, 효모에서 발효하는 향 같은 걸 적고, 부재료를 넣었다면 적고 아니면 생략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향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도통 이게 몰트에서 나는 향인지 이게 홉향인지 이게 효모 에스테르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몰트랑 홉은 되게 구분하기 쉬워요. 의외로 되게 구분하기 쉽고, 조금 더 이제 많이 마셔보면 효모 에스테르까지도 캐치가 쉽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마시다 보면 향 딱 맡으면 이렇게 네 개가 순식간에 딱 분리돼서 머리에 들어와요. 몰트랑 호평이랑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몰트 향은 절대 식물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식물스러운 향 제외하고 전부 다 몰트 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물스러운 향이라고 하면 풀향, 도리에서 풀향이 나진 않겠죠. 꽃향, 과일향, 내가 맥주 냄새를 맡았는데 꽃향기가 나고 과일향이 나고 바나나 같은 향이 나고 이런 게 나요. 그럼 그건 100% 일단 몰트향은 아니겠죠. 몰차로만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몰트는 곡물과 관련된 어떤 향이 납니다.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뭐 비스켓이라든지 쿠키라든지 파이라든지 곡물 가지고 뭔가 구운 것들 있죠. 누룽지 같은 냄새라든지 그런 냄새가 몰트 쪽이에요. 그리고 홉향은 곡물 쪽 빼고 전부다. 곡물 쪽 빼고 전부다. 거의 다 식물향이라고, 홉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향, 풀향, 뭐 익기 같은 향, 뭐 수목원에서 나는 그 프레시한 수풀향, 건초 같은 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홉향입니다. 그러니까 몰트는 곡물과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홉 같은 경우에는 식물, 식물, 과일도 식물이죠. 식물과 같은 뭔가 그런 식물에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냄새를, 예를 들어서 내가 비스킷 향을, 고소한 향이 느껴졌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크래커 이런 향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걔는 몰트 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맥주에서 홉 향은 특이하게도 크래커 향이 난다 이렇게 쓰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효모향 같은, 이거는 굉장히 캐치하기 힘들어요. 요 두 개는 어느 정도 훈련하면 딱 구분이 가능해요. 이건 몰트향이고 이건 홉향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되게 좀 천도복숭아나 잘 익은 빨간 복숭아 있죠. 자두나 요 껍질에 코 대고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은은하게 과일향 나죠. 빨간 과일향.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처음엔 편합니다. 근데 그게 홉에서 나는 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어려우니까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미 부분에서도 원재료 풍미를 느끼고 내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노트에다가 기술을 해주면 돼요. 몰트 풍미가 있겠고요. 냄새랑 이 제가 용어를 두 가지 굳이 구분을 해서 둘 다 썼는데, 테이스트랑 플레이버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맛과 풍미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맛은, 맛, 요 테이스트, 요 용어는 주로 이제 입안에서, 혀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짜 맛, 진짜 맛. 그리고 풍미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버라는 건 우리 비구관계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코 막고 맛보면 잘 맛 안 나죠. 풍미는 조금 더 감각을 깨워서
이 비구강 연결된 전체로 느끼는 감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 풍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코 막고 밥 드시는 분 없잖아요. 테이스트가 좀 더 좁은 개념이고, 이 플레이버라는 건 테이스트를 이렇게 안고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몰트 풍미를 느끼고 적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스러운 맛 제외하고 전부 다 몰트 맛이에요. 뭐 빵, 크래커, 쿠키, 초콜릿, 커피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식물 없죠. 식물 맛 없죠. 이런 건 다 몰트 맛이에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홉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홉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포도 품종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와인 맛이. 홉도 마찬가지로 품종이 굉장히 다르고요. 품종도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도 품종 개량이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이중,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교접한다 그러나요? 네. 식물이니까 교배가 아니겠죠? 하여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종을 계속 개발합니다. 농부들이 연구소랑 협업해서 지금도 계속 신생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업들은 뭐 익스페리멘탈 넘버 뭐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돼서 되게 반응이 좋고 맛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정식 이름을 붙여서 다시 출시를 해요. 이렇게 홈마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미는 좀 다 달라요. 비슷한 군으로 묶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홉에서 어떤 풍미가 나는지 그거를 적어주시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몽, 오렌지 이렇게 집중된 맛이 나는 홉들이 있어요. 시트러스한 향들, 맛과 향들. 그리고 어떤 홉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 구아가, 망고 이런 식으로 열대과일에 또 특화된 홉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홉에서 느껴지는 과일 풍미, 식물 풍미, 곡물을 제외한 모든 풍미를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맛이 난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홉 볼 때는 홉 비터 레벨을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홉 볼 때는 홉마다 품종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홉 본연의 그 맛을 적고, 그 다음에 품종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또 쓴맛이에요. 품종마다 맛은 다른데 쓴맛은 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쓴맛이 엄청 쓴지 보통 쓴지 적게 쓴지 요거를 두 가지 구분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효모. 효모에서 나오는 풍미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일 처음에는 뭔가 햇과 그 빨간색 잘 익은 과일 향, 과일 맛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기태 부재료. 유자 넣었으면 유자 맛이 남, 좋겠죠? 커피 넣었으면 커피 맛이 남, 적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삼키고 난 뒤에 여운이 어떤. 제가 저번 주에 맥주 삼키고 바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맛이 다 흩어지거든요. 맥주 삼키고 입을 딱 다물고 코로 숨을 여러 번 내셨다 들이마셨다 하면서 잔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나고 뭐 쩝쩝 입맛을 다시면서 뒷맛, 목구멍, 혀뿌리에 남는 맛 같은 것들도 그냥 처음에 지금 잘 안 나겠죠?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끝맛의 강도, 길이, 복잡성 이런 것들 기술해주시면 좋고, 요 빨간색은 엑스트라예요. 복잡하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7시 56분이거든요.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까요?